안녕하세요. 박상미입니다. 가을 잘 보내고 계세요? 이제 단풍이 다 지려고 해요. 엄마가 단풍이 지기 전에 한 번만 같이 걷자고 하셔서 호수공원을 같이 걸었습니다. 엄마는 젊어서부터 걸음이 항상 빨라요. 그래서 저는 숨가쁘게 엄마 뒤를 따라가고 엄마 뒷모습을 보며 걷는 게 익숙한데요. 엄마는 왜 평생 저렇게 빨리 걷는 걸까요? 저 뒷모습을 앞으로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요? 마음 같으면 30년, 40년, 50년 더 보고 싶습니다. 엄마 걸음걸이가 아직도 빠른 걸 보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름 놓습니다. 엄마와 함께 마지막 가을을 걸으면서 옛날 이야기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걸어요. 엄마, 안녕? 안녕. 엄마는 호수공원에 혼자 매일 오지. 내가 오늘 엄마 뒤따라서 걸어봤는데 엄마 왜 그렇게 빨리 걸어? 빨리 걸어요, 운동인데. 아, 운동하려고 빨리 걸어? 근데 딸하고 왔으면 천천히 걸으면서 얘기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 엄마. 엄마는 인생을 살면서 늘 바빴지? 맨날 바빠가지고. 맨날 바빠서 맨날 뛰거나 빨리 걷거나 해야 했지? 신호등 반쯤 걸리기도 막 건너가야 되고 빨리 가서 밥 해야 되고 도시락 씻어야 되고. 엄마는 아침에 도시락 제일 많이 쌀 때 몇 개 쌌어? 많이 쌀 때 7개. 하루에 아침에 7개? 그럼 아침에 7개 싸서 애 셋 다 보내놓고 청소하고 집안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엄마 출근하고 점심 도시락 싸서 도시락 안 싸고 반찬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서 학원 가지. 아빠가 밥통에 밥은 저희 엄마 아빠가 입시 학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크게 할 때도 있었고 또 각자 따로 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수학 선생님이었답니다. 지금도 저보다 수학 훨씬 잘해요. 엄마 머리는 나보다 엄마 훨씬 좋은 것 같아. 다 까먹었어? 얘도 암산 엄청 잘하잖아. 엄마 지금도 엄마 수학 공부 좀 하면 좋겠다. 그럼 치매도 예방하고. 엄마, 애들 하는 매주 수학 선생님 내가 불러줄까? 아니요, 아니요. 요새 누가 이 머리 후연 할매한테 애를 맡긴데 엄마들이. 아, 엄마한테 가외하라는 말 아니고 엄마가 또 수학을 더 배워보면 어떠냐고. 더 배워서 가외를 하는 거야. 아니야, 그 시간에 이거 돌고. 엄마 돈 좀 벌어. 이거 돌고 나면 얼마나. 엄마. 아, 돈 안 벌어도 수학 가에서 돈 좀 벌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라에서 30만 원 줘. 정말? 요즘 노인들한테 30만 원이나 줘? 와, 병원에는 1,500원만 하면 가고. 세상에 돈 쓸 일이 없어. 엄마 초등학생들은 엄마가 싸게 받으면 가외 할 텐데. 엄마 돈 좀 벌어. 왜 나만 돈 벌어야 돼? 왜 내 용돈 받아서 살 생각만 해? 아니, 용돈 안 돼. 그래서 점심 반찬 도시락 싸서 아빠 학원에 가면 밥은 아빠가 전기 밥솥에 해놨어? 그럼 아빠랑 점심 먹었어?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수업하고 우리 오기 전에 또 막 와서 저녁했지? 너무 이제는 막 얼마 안 남았어.
막 크게 말해야 돼. 퇴근 시간이 돼갖고 차도 밀리고 막 애 같았어 막. 왜 애 같아? 우리가 라면 먹거나 좀 굶으면 되지. 아, 집에 그래 먹을 걸 넉넉히 준비를 안 해놓고 다니니까. 하도 안 힘들어. 정말 단풍잎이 너무나 빨갛게 예뻐요. 세상에, 카메라는 이 색깔을 다 담아내지를 못한다, 엄마. 절대 카메라는 현실을 담아내질 못하는군요. 마지막 가을이에요, 여러분. 물소리도 들리고 단풍도 보고 너무 예쁘죠. 엄마! 아, 진짜 마지막 단풍일지도 모르는데 오늘 단풍 구경 딸이랑 실컷 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